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애국 성도들과 우리 애국 우파 모든 동지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넘치게 받으시기를 축원하고, 오늘 저는 성경을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을 봅니다. 33절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에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여기 보면 양과 염소라는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방향을 말합니다.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오른편에 서야 된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능력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때 절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은 좌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우리의 이념은 어떤 경우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결코 좌편향, 때로는 좌파, 때로는 이제 좌익이 되면 될 수가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영접한 자는 양에게다 비유하면서 오른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는 복받을 자다. 예수님 편에 있는 자는 복받을 표다. 오른편 곧 양에게 양이 복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반드시 오른편에 설 때에 우리의 신앙을 복받은 자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반대로 오늘 이 성경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이르되 저주받을 자들이다. 왼편에 있는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신앙과 이념은 왼편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오른편, 우리는 우파가 돼야 됩니다. 절대 좌편향적, 좌파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좌익 세력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절대 우리는 오른편의 사람이요, 왼편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 시대를 왼편과 이제 오른편으로 가르고 정말 편가르기를 너무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번에 기각된 김일성 회고록은요, 북한이 맞는 겁니다. 그건 남쪽의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미화된 가짜 김일성 장군을 미화하는 책을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대낮에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판매하도록 허락을 합니까? 절대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김명수와 대법원이 좌편에 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좌편에 서면 안 됩니다. 우편에 서야 됩니다. 자유주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절대 우리는 좌편의 염소가 되지 말고 우편의 양이 돼서 복받을 자들이 돼야지, 저주받은 나라, 저주받는 이념을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 애국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목회자는 어떤 경우에도 오른편 예수님 편, 오른편 자유우편이 될지언정 좌파에 서지 않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좌편과 우편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경우도 반드시 우리는 우편의 양이 되고 복받은 심령과 영성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